자, 그 다음 질문 봐볼게요. 자, 드라마틱 플레이. 자, 드라마틱한 플레이. 그러니까 연극을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이 연극은, 자, 리스크 프리 스테이지를 프로바이드한대.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어떠한 무대를 제공합니다. 자, 명사 뒤에서는 언제나 꾸며야 되는 거야. 자, where children can explore and experiment with ideas. experiment with도 experiment하고 똑같아. 자,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어떠한 무대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해보고, 그리고 평가해볼 무대, 그들의 기술을 and add to and change the environment. 그리고 add to 하면은 increase라는 수거가 되는 거, increase가 되는 거야, 이 수거로. 이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환경을 증가시키는 위험이 없는, 무대,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그거를 제공합니다. In their own way,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그럼 여기서 stage라는 얘기는 opportunity, 기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이 연극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검증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환경을 증가시키고 바꾼다라는 얘기는 자기 주변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과 기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 아니 주변의 상황, 이런 것도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연습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야. In role play, 역할 놀이에서.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게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지? 아이들은 행동합니다.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as if they are someone else. 그들이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콤마 ing니까 분사구문이야. 자, imagining and weighing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을 상상해보며, 그리고 weigh, 저울질 해보며. 라는 얘기는 여기서의 assess, 저울질하다, 평가하다라는 뜻이야. assessing. 그 다음에 considering. 자, 그래서 this helps them analyze situation from different perspective. 그래서 이것이, 자, help 오형식 준사역이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돕습니다. 그들이 상황을 다른 각도로부터 이 상황을 analyze, 분석하다, 분석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쉽게 analyze는 일단 분석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각도에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인 척 하는 것은. 자, 그럼 동명사 주어를 쓴 거야.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이다. 그러니까 인척 하는 것은. With all the gesture, action, and language that involve. 관련되다. 자, 관련된. 그러니까 만약에 할아버지 흉내를 낸다 그러면은 할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몸짓, 행동, 그리고 언어, 할아버지들이 쓰는 그런 이것과 함께 다른 누군가인 척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할을 하려면 진짜 목소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런 거다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give children practice.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는 거에 연습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give는 사형식 동사가 되고요. 여기는 practice는 명사야. 아이들에게 연습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근데 어떤 연습이냐? 명사 뒤니까 또 꾸미는 거야. Thinking divergently. 그래서 다르게. 아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아이들에게 줍니다. 뭐 하면서? 여기 as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뭐 할 때. 자, as they consider different thing, 그들이 다양한 것들을 고려할 때.
여기 1번이었으니까 2번이라고 하자. 자, 여기 또 대타나가 생략돼 있죠? 그들이 하는 것, 하는 척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척 하는이라는 얘기는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은 연기하는, 배역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연기하는, 그들이 하는 척 하는 그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 볼때 다르게 생각하는 이 연습을 아이들에게 줍니다. 자, after they have decided what and how to play, 그들이 결정한 이후에는 뭐를 무엇을 연극할지 그리고 어떻게 연극을 할지를 결정한 이후에는 their attention shift 그들의 관심은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거는 전치사투야. 뭐뭐에.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 가느냐? staging the play they have planned. 여기도 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대타나가 생략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이거는 3번이라고 할게요. 그들이 계획했던 그 연극을 stage 하면 무대에 올리다요. 무대에 올리는 것 쪽으로 그들의 관심은 이동합니다. 자, their thinking becomes more convergent. 그들의 생각은 더 수렴적이게 되어집니다. 수렴적이게 된다는 얘기는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제 무대에 올리는 건 배역을 하는 건 혼자 하는 거지만 어떤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출연 배우들도 여러 명 있고 무대 장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굉장히 다양한 그 역할들이 있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convergent해지게 된다라는 쓴 거야. 자, creativity and innovation rely heavily on divergent thinking. 창의성과 그리고 이러한 innovation, 혁신은 heavily, 크게 rely on, 의존합니다. 여기서 divergent 하면 아까도 나왔지만 발산하는 이라는 의미이기는 한데 그 의미는 남과는 다른. 자신의 생각하고도 다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to accomplish goals,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기서의 목표는 뭐야? 여기는 무대에 올리는 거. 자, convergent thinking is also necessary. 이 어떤 수렴적 생각도 또한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렴적 생각, 여기까지만 일단 해서 정리 한번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연극을 한다는 거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야. 먼저 divergent thinking. 이거는 남과는, 남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하고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 그래야지 창의성이란 게 나오니까. 그런데 세상은 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은 협력적인 게 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모을 수 있어야 돼. 이 컨버전트의 의미는 그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협력, 협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배운다는 뜻입니다. It's no wonder that. 자, 대절은 놀랍지 않습니다.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절이야는 no wonder. 놀랍지 않습니다. Research show that. 연구가 대절이야를 보여준다는 것은 놀랍지가 않습니다.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 2라고 할게요. 이건 3번. 자, 많은 시간을 spend 시간 ing.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자, 롤플레잉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아이들이, 여기가 주어인데 복수지? 그러니까 has가 아니라 have로 바꿔야 돼요. have high scores on measure of creativity. 이 창의성 측정에서, measure, 창의성 측정,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가진다는 것을 연구가 보여주는 것이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극이란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주고 있는 거네.